정부의 내년도 긴축 재정 문제 때문에 내년 제주도 예산안도 비상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과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가 이번 도정 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권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내년 예산 때문에 지금 나라도 그렇고 지방 재정도 그렇고 참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긴축 재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이게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네. 우선 정부가 내년도 그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긴축 재정이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세수 결손에 더해서 또 내년도 세입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거든요. 예예. 근데 뭐 참고로 전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증가율을 8.9에서 9.5%대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경제라는 것이 이제 한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 국가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예예. 이렇게 한 발언이나 또 최근에 사회적 기업 인건비의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봤을 때 예. 좀 긴축 재정과 경제 침체의 여파가 결국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또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에 관련돼서 생각하는 바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세수뿐 아니라 보통 교부세가 한 2천억 원 이상 줄어들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의 뭐 세수결손은 당연히 지역의 세입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또 보통 교부세는 또 기본 재원이 내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감소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세종은 공공건물 건설 전면 보류,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조사업 특정 감사를 통한 구조조정, 또 서울과 부산은 또 건전재정 선언식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기조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제주 또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들 난리겠죠. 뭐 내색은 못하더라도.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제주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오영훈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뭐 정부의 기조가 이러니 긴축 재정 주문을 내놓았고요. 또 부서별로 10%씩 감액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바가 있었고 네.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심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삭감 의지를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네. 뭐 고육주책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의회에서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서요. 예. 내년에 이제 쓸 돈이 없다면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예. 지금 써야 할 돈을 좀 미리 아껴두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올해 예산부터 10% 감액을 해나가는 거고요. 예. 또 예산 편성이 대체로 올해 예산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일상경비는 처음부터 아예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고요. 이건 그간 그 지출구조 조정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아까 사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삭감 방침은, 예.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좀 시달하는 등 정부 방침에 의한 결정도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타시도의 경우에는 뭐 민간 행사 보조금 다이어트, 이건 대구입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조사업 특정 감사, 예. 또 충북 경우는 지방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이 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잘못 맞습니다. 쓰이고 있었다, 혹은 네.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표현하신 다른 지방의 다이어트, 뭐 특정 감사, 그래야 뭐 관리 강화, 이거는 다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제주 지역 내에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불급한 경우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주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민생하고도 떼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보조금처럼 지금 민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제 각종 행사 등이 좀 중복적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 말하면 또 제주 지역 내 소상공인 또 자영업종이 투입된 예산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보조금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에 좀 어떤 비효율성 예산 구조조정 예. 그다음에 좀 민생 예산 이런 거하고 이렇게 결부해서 이거는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잘못 지급되고 있었던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시정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제 언뜻 먼저 떠올랐던 것이 지난 코로나19 시대 때 예술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복지 예산하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도 많이 풀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관련된 분들도 앞으로 그럼 또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만은. 그거는 아직 도에서가 정확한 예산 편성안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예.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건 도정질문 때 예. 어쨌든 간 민생경제 예산에 대한 이런 의지를 피력은 하셨고, 이제 예. 그 분야에서 이제 향후 복지나 문화 이런 예술단체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우려는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시간 흐름대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 의회가 상설 정책협의회도 열고 내년 예산 정책 방향을 논의를 좀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뭐 도에서 편성을 하지만 또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 사전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맞춰봤던 건데, 그때 나온 게 6가지 의제에 대한 7가지 협의사항을 좀 합의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좀 오갔었습니까? 우선은 제주도는 그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예. 또 이제 제주도에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제주도가 이제 긴축재정 기조하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의회가 그게 옳지 않다고 또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과 증액을 하고, 예. 그러면 또 제주도가 부동의하고,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산 전쟁이 되는 건데, 지난 추경이요. 예산 전쟁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전에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내년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 6월에 결산 심사 때그 예산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 도정 간 공동 재정 TF를 제안한 입장에서 예. 이번에 상설 정책 협의회 개최는 저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7개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예. 내용을 보면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공동 협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예. 이게 있고요. 또 그리고 민생경제 예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국비 확보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예. 그리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뭐,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그리고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함께 노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제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맞습니다. 예산 그 편성, 심사 과정에서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조정. 나눠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은,
만약에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우면 줄여야 된다는 거에서는 다들 동의를 할 텐데 이제 네.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차이가 날 때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좀 사전에 조율하는 측면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도정 질문 진행하면서 그 네. 오영훈 지사의 기조가 바뀌었나라는 그 느낌을 받은 대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 경제 분야를 축소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더 줄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요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 예산 편성 기조가 바뀐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사께서 이제 민생경제 분야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예. 도정지문에서의 저희 지문에 대한 그 대답 발언은 네. 저는 한정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예예. 이렇게 민생경제 예산 축소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렇다고 또 확장 재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향후에 실제 본 예산이 편성되면 예. 이게 이제 참 민감한데요. 이 민생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지방보조금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가 예, 또 예.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예산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답변이 보니까 2024년 예산 편성의 규모도 감소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 보니 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줄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우리 예산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증가 이 폭을 이제 아까 정부의 이제 예산 지출 증가에도 저희가 앞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의 이제 증가율을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민생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관련하신 도정 질문에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하신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이것도 그 민생 경제와 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지금 민선 8기가 제주의 미래 신산업으로 우주 산업 예. 그리고 수소 경제 산업 그리고 UAM 그리고 수소 트램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먹고 살 문제하고는 좀 멀어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거시적인 신단... 부분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민들은 당장 오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예, 예. 자칫 도정이 뭐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먹거리만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민들께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 예. 이걸 강조드렸고 특히 이런 민생경제 예산은 사장님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소상공인 예. 그리고 뭐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어야 한다. 예. 이런 거를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앞전으로 지켜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예. 2022년 1차 추경 그리고 2024년, 2023년 본 예산 예. 그리고 23년 추경에서 모두 민생경제 예산을 표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방한 것과 달리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예. 제가 일 예를 들어보면 외국 관광 마케팅 예산도 민생 예산으로 분류하기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이거 조금 보면 마케팅을 통해 외국 관광객이 제주로 오면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예산 자체는 외국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직접적인 민생 예산이라고 하긴 어렵다. 마치 이렇게 봐버리면 그 행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월급 받은 공무원이 동네 식당에서 밥 싸먹으면 당연히 지역경제 예산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민생경제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엄밀한 의미의 민생경제 예산 편성 예.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네. 올해 예산 심사도 조금 걱정되는데요. 네.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뭐 도정지문에서 예, 예.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예. 이렇게 쓰겠다 이런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만큼 예. 예, 저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좀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아까 네. 그 신산업 얘기하신 것은 이제 의원님 취지는 이거잖아요. 미래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준비하다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도민 체감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신산업도 현재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취지의 답변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미래 먹거리가 아닌 오늘의 먹거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근데 네. 거기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 생각의 차이보다는 이게 예. 이제 뭐 어찌 보면 같은 말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도민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마치 지금 이런 당장. 예, 그죠. 이거는 막 멀리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예. 그런 만큼 이렇게 두 마리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죠. 예. 오늘도 걱정하는 도정의 모습, 내일도 그리는 도정의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의 체감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글쎄 어느 정도 네.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그 서로 간의 이견의 폭을 좀 좁혀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좀 근본적인 질문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네. 그 긴축 재정 기조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네네. 반대로 그러면은 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겠다, 적극 재정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네. 혹시 제주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긴 좀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민들의 그 체감을 위해서. 네네. 근데 사장님 그 긴축 재정과 예. 정말 확장 재정 이게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정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사실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 확장 재정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또 하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물가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 예. 그렇다면 또 이게 좀 경제학적 관점이긴 하지만 예. 그럼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또 긴축 재정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재정 정책은 사실 좀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제주도도 확장 재정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면밀한 분석하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사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가 예. 저는 정말 세수결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가를 볼 때 저는 다소 좀 채무 비중, 국채 이런 연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비판 차원에서 예.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선 주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뭐 양쪽의 논리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럼 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유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너무 뭐 좌우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네, 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아, 그 네. 이 질문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정에서 지방채도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좀 숨통은 트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 이런 걱정도 있어서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세입이라는 것이 이 세출에 비해서 좀 예측을 통해서 전망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예상 세입의 세출을 맞춰서 그냥 부족분을 예. 지방채로 채우는 식의 예산 편성을 생각하기 쉽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조금 지방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 지방채는 원래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할 때 이제 현재 이용자의 세금으로만 충당하지 말라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도로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과연 현재 이용자의 조세 부담으로만 추진하면 예. 장래 이용자는 무료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은 미래 이용자에게도 좀 적정한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유, 의원님 저 10초 남았는데 네, 10초 네, 안에 네. 마무리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방채 발행 규모의 예. 적정성은 뭐 채무관리 계획 등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확정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좀 짧은 시간에 제가 답변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권도 의원이었습니다.